네, 저는 지금 위스콘신 대학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기념품 가게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학교 마크 자체가 등록 상표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된 상점에서만 이런 로고를 사용한 제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인형부터요, 옷, 그리고 다른 여러 물품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둘러보시겠습니다. 옷은 반팔, 긴팔 다 보이고요. 이런 스티커들도 보이는데 이거는 저도 한국에서 어떤 누가 차에 붙이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졸업생이 붙이고 다녔겠죠? 모자도 보이고요. 좀 선글라스라든지 귀걸이도 있네요. 겨울이 춥다 보니 이런 콜롬비아 같은 이런 등산복 브랜드랑 같이 해서 또 따뜻한 옷도 함께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기념품 가게 둘러보는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